오른쪽에서 장백규의 오른발 감아줍니다. 자, 헤드 클리어링 안쪽에서 접어놓고 김동률 네. 다시 한 번! 동천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도 김영준입니다. 역시 최근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았던 김영준인데 이번 이 찬스, 한 번 있었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스코어 1대0 부천시민축구단이 앞서갑니다. 김영준 선수 세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자, 득점 순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무래도 이 오늘 경기에서 창원시청이 물론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전반전 후반부터 이렇게 기회를 내줬고 결국 세트피스였거든요.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서도 역시 이 세트피스에서 또 실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장백규의 코너킥이 날카로웠고 박스 안쪽에서의 김동률의 투지 그리고 이후에 김영준의 오늘 경기 앞서고 있는 것은 포천이 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창원시청은 교체를 통해서 어떤 포메이션의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교체에서 나간 선수들이 그대로 이 교체에서 나간 선수들의 위치를 뜰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경우에는 지금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보여줬던 어떤 수비적인 안정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박동훈 교체에서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자, 지금 네, 루안. 자, 루안의 왼발! 들어갔습니다! 루안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균형을 맞춥니다. 자, 확실히 교체 카드의 효과를 바로 본 창원입니다. 지금 왼쪽 측면 교체 들어간 박동우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졌었고 이 중앙에서 스루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사실 지금 이 루안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천의 선수들이 다소 집중력을 놓쳤고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공간 허용한 그 틈을 타서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득점을 한 이후에 상당히 쿨한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루안 선수. 자, 이 리그 초반에 득점력이 폭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쩌면 잘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오랜만에 득점을 또 펼치게 되었고 자, 지금 이 진세민 선수가 스루패스를 넣어주고 이 태현찬 선수가 흘려주는 이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루안 휘슬이 불렸는데요. 루안 오른발 자, 들어갔습니다. 루안의 역전골 스코어 자, 1위.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정면으로 차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루안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한 지 6분이 채 되지 않아서 두 개의 득점을 성공시키는 창원시청 축구단. 자, 전반전에 1대0으로 마무리됐었는데 자, 단숨에 두 개의 득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랬던 그리고 준비한 대로 그대로 이뤄진 지금 시나리오 상태가 되겠는데 자, 지금도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고 이렇게 2대1로 지금 역전한 상황에서는 이 남은 시간이 더 편한지